안녕하세요, 수아빠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지치. 다들 아시다시피 얘는 말치. 말치라고 그러죠, 말치. 얘들이 특히 지리 소리를 잘 내요. 앞니빨을 이렇게 갈아서 찍찍찍 소리를 내서 지칩니다. 그래서 지치라고 그래. 지처럼 생겼네요, 생긴 것도. 얘는 지치, 진짜 지치. 지치. 와, 소리 잘 내네. 얘들은 이제 6월부터 7월까지 금어기예요. 산란시기라서 8월달부터 팔 수 있는데 얘들도 똑같이 산란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얘는 금어기가 없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제 생각에는 같이 금어기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얘들이 조금 더 맛있고 얘들이 좀 더 맛있다고 하거든요, 사실상. 근데 얘들도 개체수가 이제 없어져 버리면 나중에 또 먹을 게 없잖아요. 얘는 또 양식도, 양식하면 또 잘 죽어서 양식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물론 양식도 있습니다. 근데 양식은 성공해도 빨리 죽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7. 아, 내가 참 대로 지난번에 어머님이 좀 매운탕 거기 내가 산 거 조사해갖고 이거하고 약도 조사해놓고 그냥 갔지. 자, 이렇게 손질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여기 뒤에 사장님이고 아까 사장님은 매운탕 드렸잖아. 그거는 어머니들한테 전화하고 빨리 하나 쓰리라. 아니, 사장님 매운탕 사장님 한탄 드렸다. 아까 가져가셨다. 아니, 적어놨어. 갈게요. 네. 지치 손질은 아주 간단해요. 그 치 있는 데서 그럼 이쪽은 봐라. 딱 요. 귀 좀 닦아버리고. 요 뼈 있지, 뼈. 이 뼈가 딱 잘리는 순간 칼을 멈춰야 돼. 더 깊이 가면 안에 내장이나 쓸개가 터질 수 있으니까 요 상태에서 찢어요.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풀어주시고, 지느러미를 주시고 여기 보면 이 위에 이거 이 가시를 꺾었다 접었다 하는 그 보호하는 여기 아주 딱딱한 뼈가 하나 있어요. 얘들이 잘못하면 회에 들어갈 수가 있으면 엄청 이빨이 깨져요. 이거 보이죠? 이거 엄청 세요. 이거는 이제 이빨로도 안 깨져. 그래서 여기를 항상 잘라주세요. 이렇게. 얘들은 포를 쫓아서 좀 자르고. 얘는 새 꽃이 할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얘는 새 꽃이 할 거라서 꼬리를 안 자르고. 이렇게 긁어주고. 얘들도 똑같이 손질하면 됩니다. 이곳에 알. 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도 볼을, 얘도 제가 볼을 뚫고, 하나는 새꽃이. 손질 끝입니다. 손질 끝이죠. 여기서 껍데기는 자. 이렇게. 여기부터 닦고. 그 박신영 사인하고 저 받아놓은 거야. 간 빼는 걸 보여드려요. 간 빼는 방법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아주 쉽게 빼는 법이 있거든요. 창자를
상자를 잘 잡아주세요. 쭉 당겨. 다시 뺐죠? 그리고 설계를 잡고 자, 뺐어. 칼을 집어넣어서 손으로 빼면 깨질 수가 있으니까 칼을 집어넣어서 다 이렇게 빼면 됩니다. 이렇게. 간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오늘 깨끗하게 빼지죠. 칼을 빼고 상자를 잡아서 쭉 당기세요. 아이고, 오, 이건 크다. 잡고 쭉쭉 당기세요. 슬기만 뺀 상태에서 이렇게. 그 여기 핏 이거 떼주고 창자를 쭉 그 다음에 보시면 피 낙지랑 이런 걸 좀 제거를 해주세요. 물에 담가놓으면 좋겠지만 금방 손질한 지치가는 이렇게 흐르는 물에 그래도 안 깨지거든요. 싱싱해서. 자, 이렇게 장까지 완성됐고 머리 이 매운탕을 맛있는데 매운탕을 안 쓰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손질하는 방법 쉽게 하는 법 가르쳐드릴게요. 여기 잘라. 여기 잘라야 됩니다. 자르고 입 자르고 자 긁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걸리면 지느러미 아감이 나오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게 매운탕. 네. 매운탕도 이렇게 손질해주면 맛있는 매운탕이 됩니다. 이렇게 손질하면 쉽죠? 네. 자 이제 썰어 먹겠습니다. 생간은 담아놓고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먹어도 됩니다. 색깔이 좀 보기 안 좋아서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치치는 내막을 굳이 굳이 이렇게 뺄 필요는 없어요. 내막이 많이 질기진 않거든요. 대신에 크게 썰면 안 돼. 크게 썰면 내막이 좀 질길 수가 있어. 아니 매운탕 넣으려고. 어? 매운탕. 아니 집에 안 갈 일이네. 오늘. 안에 그거 좀 어떻게 엄마 처리해봐. 어제 거. 저 봉지 다 담으면 됩니다. 봉지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 봉다리 담아서 냉동실에 넣을게요, 종이나. 자, 이렇게 썰어보겠습니다. 썰 때는 이렇게 접어서 썰어도 되고, 이렇게 펴서 썰어도 돼요. 조금 작은 사이즈는 펴서 썰으면 고르게 일정하지만 큰 사이즈들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썰어주시고, 얘는 좀 매운탕 한 공간이 있네. 아, 살린 거 자, 이제 여기가 옆에 판기입니다. 아, 정말 막 판기입니다. 이렇게도 그렇게 이렇게 이쁘게 쓸 필요 없어요. 이게 이렇게 쓰면 맛있습니다. 좋지. 접시에 담아 보겠습니다. 맛있겠죠? 감사합니다. 먹을 겁니다, 우리. 얘는, 이거는 말치 포 뜬 거. 말치 새꼬시, 얘는 지치 새꼬시, 얘는 지치 포. 자, 이렇게 간을 이렇게 섞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자고요. 이거는요, 이거는 뭐죠? 진수성찬. 이거는 피자하고 스파게티. 저녁에 이제 스파게티가 배고파서 너무 먹고 싶어서 한 개 시켰어요. 스파게티도 있고. 오븐 스파게티. 그냥 스파게티. 그 어머님이 알고 계신 스파게티는 그 달라요. 이거는 엄마 이래갖고 오븐에 넣긴다. 이거 이게 엄마
이게 말지치. 공부를 하고 나오는데, 어, 아니, 그런 소금 이런 거 아니에요. 끓이주대. 그냥 요 소금하고 먹든가, 간장에 먹든가, 요 참기름에 소금 약간 얹어. 너무 많이 얹으면. 이건 제 꽃이 엄마. 기대하고. 몰다. 엄마 먹기. 요걸 그래 한 개 집어서 입에 넣으라고 그냥. 그럼 퍽 싼다 이거. 안 싸지. 입에 해를 씹지 말고 넣어갖고 씹으라고. 어머니 젓가락질을 못한다. 진짜 젓가락질 못한다. 어머니 젓가락질을. 맛있나? 간. 아, 퍽 쌌다. 아, 퍽 쌌다. 아니, 간이 맛있지. 이거는 이제 엄마 그냥 지치. 어? 답답한 거. 근데 맛은 얼추 비슷하다. 지금 말지치가 7월 달에는 진짜 맛없는데. 그거 산란해서. 그때 막 장난 아니다, 아이가. 그거 새꽃이다, 그게. 말지치, 새꽃. 지금 말지치 이제 산란 끝내고, 응? 근데 확실히 이게 더, 얘는 약간 물을 많이 먹는 느낌 들고, 얘는 훨씬 고득고득하다. 그래? 응. 안 먹어봤어요. 그런 자체 이렇게 맛있는 거 그래서 이걸 맛있다고 하는 거야, 맞지, 엄마? 어? 납작한 지국이. 암치라 그러는데. 많이 어리고, 원래 여기. 납작한, 어, 새꼬시도 봐라. 이게 훨씬 더 낫기다, 아마. 때까지 그렇고. 맞지? 뼈가 씹히나? 새꼬시라서. 확실히 씹힌다. 많이 안 뺐다, 뼈는. 어, 여발을 빼바른 거야. 오돌오돌 씹는다. 그것도 다 좋아하는 사람이. 씹는데요? 내일 안 씹히려고 하는데. 야, 피자는 안 먹고, 간 잘라라. 어이구, 이게, 끝물에 가서 나가라. 자자. 여기, 여섯 물아. 입에 엉물아, 그냥. 한 총각만 내라. 종이냐고 간단하고. 너희들이 좋아하지. 우리는 안 먹는 거. 먹는 거 먹을래? 난 곱창 건 좋아하지. 나는 안 좋아. 아니, 간 진짜 좋아하네, 그거. 아니, 저 원래 있을 때도 안 먹었거든요. 안 먹어봤어요. 이거 와서 그 저걸 먹는 거. 녹진한 이런 맛을 좋아하나 보네, 니나. 응? 난 이 입에서 부러지는 맛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이 번지는 이게 기름이 있다, 기름기 같은 거. 나 이게 이 느낌이 좋아. 부드러워서 맛있어요. 근데 지고기 이제, 엄마, 지금부터 가을까지 진짜 맛있잖아. 어? 지치가. 나 피자에 손이 안 간다. 이게 피자 뭐야? 옛날에 해지 있을 때 간단한 사람 몇 명 없었는데. 나 이거 몇 묶기 이상했거든. 우리 집 있을 때는 다 양식 아니었나? 양식에는 좀 크면서, 어? 조금 이제 별로다, 사실상. 아, 이 피자 맵다. 맵나? 아, 그 할라피뇨. 위에 할라피뇨가 있어. 어머니, 이거 드시면 안 돼. 이거 매운 피자입니다. 이거 드셔야 돼. 그래, 안 맵다. 물만 하다. 어머니. 확실히, 요 지치보다 요게 약간 그렇게 해도 얘도 맛있다, 근데. 얘도 맛있는데, 어, 따라오지는. 별 차이 없다, 같이. 매우 맛있다. 할라피뇨 엄청 많이 먹어. 이제 피자 먹자. 자, 이제 피자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치치 맛있네요. 치치, 이 집에 치치 많거든요. 치치 많이 사드세요. 자, 건배 한번 하자, 건배. 네. 어? 엄마, 자.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3일만 버티면 된다. 화이팅. 3일만 하면 휴가 끝이다. 감사합니다.